그 반도체는 뭐 조금 전에 우리 민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5,7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ICT 수출 비중이 한 2,0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중에 절반 정도가 반도체 수출액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전체 수출액의 한 17%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, 이 반도체가 지금 중국의 이제 굴기로 인해서 언제 어느 만큼 떨어질지 모른다 하는 위기감이 지금 한국 반도체 시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오늘 여기 중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발표를 하시는데,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기도 좀 거북한 자리입니다만, 그동안 우리 경제에서 우리의 1등 품목이었던 철강, 조선, 석유화학, 전부 중국의 기술과 물량 공세에 전부 1등을 뺏겼습니다. 이제 반도체마저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, 이러한 차제에 오늘 우리 뉴스핌에서 정말 좋은 시의적절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중국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중국 분들과 함께 현 상황을 점검해 보고 서로 공존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다른 그러한 대책과는 좀 대책 회의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하는 점에서 저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. 우리 수출의 가장 많은 부분이 중국을 향하고 있고,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폭탄 전쟁도 그걸 바라보는 우리 심정도 사실 착잡합니다.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입을 피해는 어떤 것인가? 이런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, 어쨌든 오늘 이 우리의 가장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국의 사정도 들어보고 또 여기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잘 모색해보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원하면서 또 우리 이런 포럼을 주최하신 뉴스핌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셔서 우리 산업과 경제 이런 부분에 큰 기여를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